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한 음성군 의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. 음성군 의회는 인상폭을 하향 조정했지만 제 밥 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이태현 기자입니다. 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올해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3,682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. 지난해에 비해 5.7% 인상된 금액인데 행정안전부가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. 의정비 결정 전 시행된 주민 여론조사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. 주민이 이제 다수로 선택한 결과를 반영을 안 하고 임의로 이제 좀 높은 금액으로 설정을 하셔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74%는 3,484만 원에서 3,562만 원 사이가 의정비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이런 기준을 무시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만류도 듣지 않았습니다. 결국 의정비 심의위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의정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. 조정된 의정비는 규정상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3,561만 원입니다. 정확하게 이행이 됐다면 다시 뭐 제 요구도 있을 필요도 없고 다시 그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를 할 필요도 없는데 의회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. 시정 조치를 권고받은 지방의회는 전국 7곳뿐으로 무리한 의정비 인상이 지역을 망신시켰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